쿠션인데 이게 이렇게 리필은 안 들어있고 요것만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2호 샌드 컬러고요. 오, 향이 엄청 좋네요. 스펀지를 봤을 때 엄청 촉촉한 느낌이 들어요. 오, 엄청 너무 많이 묻는데? 되게 많이 묻어가지고 이걸로 다 바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연말이고 이제 2020년이 새로 오잖아요. 저는 이제 새로운 계획을 2020년의 목표? 이런 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엄청 얇게 잘 발리는데 커버력이 되게 우수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의 다크서클을 다 가려주지 못해서 한 번 더 찍어서 발라줄게요. 이렇게 완전 뽀송뽀송은 아니고 조금 보송한 느낌 정도? 뽀송까지는 아니고 보송까지 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두 번 정도 바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 2020년 목표는 브이로그 열심히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은 무조건 올리는 걸로. 그리고 제가 거의 집에 있다 보니까 로 인해서 브이로그를 안 찍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있을 때도 찍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우선 눈썹을 슈에무르 하드폼으로 사용해 줄게요. 눈썹도 지금 문신을 하고 싶어서 되게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어제 자기 전에 막 찾아봤는데 막 인기 많은 데는 벌써 막 3월, 2월까지 마감돼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씨, 그 정도 기다릴 정도면 안 하고 말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거 보고 나니까 또 그냥 바로 되는 데는 뭐 실력이 좀 없는 데인가 싶기도 하고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어요. 일단은 제가 립은 지금 골라놨거든요. 립은 골라놨는데 그래서 립을 우선 바른 다음에 섀도우를 어떤 색을 사용할지 결정을 해보려고 해요. 립은 비비드 스튜디오 제품이고 리플래시 매트 9호 로지 보이스 컬러예요. 생각보다는 채도가 있네요. 되게 차분한 느낌일 것 같았는데 그래도 생기 있는 편에 속하는 채도 높은 로즈 컬러네요. 핑크톤에 가까운 색상입니다. 일단은 그라데이션으로 한번 발라볼게요. 팁이 특이하게 생겼어요. 살짝 한쪽으로 여기는 도톰한데 위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바를 때 뭔가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살짝 곡선으로 파져 있거든요. 아주 살짝 묘하게 커브져 있어서 입술에 딱 닿을 때 착 붙는 느낌? 입술에 올리니까 훨씬 핑크톤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손가락으로 대충 이렇게 문질러도 블러링 된 것처럼 뿌옇게 지금 좀 자연스럽게 블렌딩하기가 편한 것 같네요. 얇게 발랐더니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예쁘죠? 팔뚝에는 되게 진하게 올렸을 때 이런 느낌이고 얇게 펴바르면 이런 느낌. 이걸로 블러셔 해줘도 예쁠 것 같아서 손가락에 남은 여분으로 살짝만 블러셔로도 써줄게요. 블러셔까지 가볍게 해줬고 섀도우는 지난번에 제가 타르틀레트 인블룸 팔레트를 사용했을 때 다른 색으로도 해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다시 꺼내왔습니다. 타르트 인블룸 팔레트를 그래서 오늘은 살짝 그레이 톤을 사용해볼까봐요. 이 라인, 이 첫 번째 줄 라인 여기
저한테 이렇게 썩 잘 어울리는 컬러는 아니겠지만 이 지난번 사용했던 플라워 차일드 컬러 있죠. 얘를 일단 베이스로 사용을 해줄게요. 타르트 팔레트는 진짜 입자가 고운 대신에 브러쉬만 닿아도 가루로 날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대신에 그만큼 발색도 잘 올라와요. 이 젯세터 컬러를 사용을 해볼게요. 거의 회색이라 저도 처음 써보는 거라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살짝 올려주고 깨끗한 손가락으로 펴발라줬거든요. 이 컬러로 눈썹 그리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색깔이. 브라운이 한 방울 정도 들어간 그런 그레이 컬러라서 브로우용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아까 한 번에 팍 올렸더니 여기 얼룩이 좀 생겼어요. 얼룩이... 섬세한 부분은 브러쉬를 좀 써줄게요. 두 번째 줄 컬러에는 요거 계속 이렇게 손에다가 덜고서 사용을 해주세요.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요즘 제가 마스카라를 잘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니까 너무 편해가지고 아이라인도 그냥 섀도우로 그리면 좀 편하더라고요. 물론 잘 지워지고 잘 번집니다. 이 락커 요 세 번째 요 컬러 이게 보이는 것보단 예쁘게 발리더라고요. 약간 되게 뭔가 뭐 실버톤의 그런 느낌인가 싶은데 생각보다 베이지 톤으로 발색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발렸을 때 예쁘더라고요. 근데 애교살에 쓰기에는 조금 칙칙한 그런 컬러. 마스카라는 안 하고 그냥 하이라이터, 콜드 컴팩트, 보랏빛으로. 저는 이 컬러가 눈썹뼈에 발렸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 오묘한 보랏빛 컬러. 보이나요? 앞머리도 살짝. 머리를 좀 비꼬았어요. 자, 메이크업은 그냥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려고요. 요즘은 살짝 이렇게 뭐랄까 미니멀리즘 메이크업 간단하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섀도우 조합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나요? 아, 좀 여기 뭉친 게 살짝 아쉬운데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오늘 다샤 만나러 가잖아요. 다샤가 만든 귀걸이도 제가 구매를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끼고 나가보려고요. 샤샤 실버 컬러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되게 볼드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귀구멍이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하기 힘들어요. 사실 밑에 다시 뚫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잘 때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빼버려가지고 한쪽은 남아있는데 한쪽은 막혔어요. 그래서 좀 착용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게 여기가 되게 높이 올라와 있는 스타일이라서 이게 귀에 남은 살들을 구멍 사이로 껴 넣어야 돼요. 어, 끼웠다. 되게 모양이 특이해요. 묘하게 만나러 가니까 또 하고 가줘야죠.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안녕.